교회로 독영찬 사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(2021년) 눈살도 물어보기 앞서서 네. 성향 한번 알아보고 가야죠. 용띠? 우두머리야 제일로. 아, 용같다. 응, 용같다가 아니야. 용이 불을 품으면 어떻게 돼? 불을 타버리면 모든 게 세상이 불바다 물바다. 힘이 들 수가 있어. 올해 그래서 경자년에는 용띠들이 대표님들로 좋다 해더라도 좋은 성향이 없었어. 근데 신축년에는 그래도 하게 칠 수가 있어. 22살 되는 용띠분들은 어떨까요? 경년생 용띠. 하,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지만 정말로 세상의 꽃이잖아. 그쵸? 이제 싹이 이제 그쵸? 착 피는 거잖아. 근데 용띠 여러분 욕심만큼 내 거 성향에서 많이 끼를 갖다가 전진하는 것보다 막 뛰어들라고는 하지 마세요. 그대로 공부로만 밀고 나가세요. 공부로만 밀고 나가야만이 내가 갈록의 우에서 명예를 펼칠 수가 있어요. 부모가 원하는 직업과 이 22살 이 용띠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는 좀 어떤 거로 가는 게 맞아요? 용띠가 내 자리 직업상을 맞지를 못하면 차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? 남의 꽃으로. 그러면 직업상 반대쪽으로 가겠지. 네. 나쁜 쪽으로. 네. 그러니 부모들은 정확히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. 믿어줘야만이 그 자식들을 올바르게 내가 공부에 달성할 수가 있고. 34세 되시는 또 용띠분들. 무진생 용띠. 네. 자, 무진생 용띠는 사업은 너무 빨라. 아, 지금 좀 빠르다. 직장에서 취업하는데 취업도 될 수가 있고 승진 운도 있어. 그리고 결혼 운도 낄 수가 있어. 신축년에는 인간의 결혼 운도 있는 거를 잘 살피면서 결혼하길 바래. 용띠 중에 46세가 너무 고통스럽다.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게 변동이 너무 많았어. 불같은 성질에 어떻게 감당했어. 내거 욕심만 앞서갔지 내 거를 차지한 게 하나도 없었어. 근데 신축년에는 그래도 굉장히 남의 지인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결혼도 깨졌던 인간들도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다시 합을 할 수가 있고 문서를 잡아서 사업을 변청할 수 있어. 그렇지만 생년월시가 다 틀려. 근데 여기에만 믿고 있지 말고 노력은 해야 돼. 아, 그렇죠. 네. 노력 안 하면 절대로 안 돼. 58세. 갑진생? 네. 와, 이건 너무 거만해. 거만해서 힘들 수가 있어. 거만지만 안 하면 괜찮아. 좀 겸손해라. 응. 그리고 나서지 좀 마. 아, 되지. 왜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해? 오지랖이 너무 많아. 용기 중에 갑진생이 너무 오지랖이 너무 심하다. 뭔 참견을 그렇게 다 해야 돼?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? 그런 걸 좀 줄여야 되는 거죠? 그걸 줄여야 돼. 아, 그걸 줄여. 좀 힘들 것 같은데 줄이기. 갑진생 용띠는 정확히 내 중심만 잘 서고 남의 끌어당기려고 하지도 말고 끌어당기다 보면 구슬이 생기잖아. 그쵸. 하지 마. 나 이제 아주 70세 용띠. 임진생 용띠 고생 많이 했다. 실패가 너무 많았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돈서도 늘리는 생각도 있고 세금으로 폭탄 맞은 것도 정리가 될 수가 있네. 건강도 중요하잖아요. 건강 조심해야지. 건강은 조심을 해야 돼. 낙상수는 많이 있고 인지된 용기도 다 되는 거 많아. 내 거 없으면서도 다 되는 것도 많아. 그것만 안 하면 몸도 괜찮고 조금은 아파서도 그 잔병치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. 또 용띠분은 또 뭘 봐야겠어요? 오방길 봐야지. 봐야죠. 예. 용띠 여러분들 신축년에는 대박나시고 못했던 사업들 성공하시고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웃음꽃 많이 피시고 한몫하세요. 저도 몰라요. 와, 괜찮다. 괜찮다. 사람이 빨간색만 좋은 거 아니야. 나는 빨간 게보다 하얀색이 더 좋아. 그래요? 예, 모든 게 거침없이 잘 나갈 수 있다는 거. 좋네요. 그럼.
나는 이렇게 좋아해. 아, 나는 이색보단 이색을 좋아해. 이렇게. 아. 이렇게 좋아해서 나는 이걸 뽑아주면 이게 받았다는 뜻이잖아. 아. 내 오반기는. 좋네요. 응. 도일로 한번 해주세요. 도일로.